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 되게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멍이멍이님이라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하시는 예, 국내 최고 브리더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돈을 떠나서 돈 버는 거는 그런 거 다 떠나서 네 사람 댐댐이나 뭐 저한테 해주는 거 특히 랩탈리아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브리더들 함께 통합해서 제가 랩탈리아를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렇게 브리더들이 뭉쳐서 이렇게 뭐 타벌은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수용을 해서 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네 제가 최고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성격이 참 좋으세요. 좋으시고 착하세요. 네, 여러분들 많이 거래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근데 바쁘신데 제가 영상 하나 찍자고 해서 제가 붙잡았어요. 오늘 붙잡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멍이님 영상으로 네 준비할게요.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절사노와 타란투라 살기 카페 매니저를 맡고 있는 멍이멍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브리더 영상을 준비한 거는 이제 브리더 관련돼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만들어 봤어요. 질문상 몇 가지를. 멍이님이 대답할 거고요. 저도 대답을 할 거예요. 이게 관련돼서.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첫 번째, 브리더로 성공할 수 있고 뭐 직업으로 가능한 게 이제 브리더가 가능한지 브리더 입장에서 한번 네 오랫동안 브리더를 하셨으니까 한번 지금 이제 브리더에서 이제 샵으로 전향한 타란 센터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번식을 주로 하는 브리더였다가 이게 이제 비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샵으로 전향을 했는데 지금 뭐 회원분들도 알고 여기 구독자분도 타란 센터님을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타란 센터만 봐도 직업으로 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근데 그거 예. 타락센터님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브리더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샵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샵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그냥 브리딩만 해서 브리더로만 했을 브리더로만 때. 했을 경우 자기가 원하는 종을 정말 번식을 잘하고 꾸준하게만 되면 성공할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많이 준비를 해서 브리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좌절감이나 그 금전적인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더지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말은 이제 비싼 거를 너무 비싼 것들을 준비했다가 한번 말아 먹으면 이제 수컷을 다시 또 구매하기 힘들고 이제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브리더로 되게 지금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게 아직도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패라거나 이럴 때. 그러면 과연 이런 스트레스를 다른 분한테 직업으로 추천했을 때 이런 네. 스트레스까지 감안하고 이런 것까지 즐기고 이런 것까지 더 그렇게 실패하게 더 탄탄하게 하신다면 직업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좋네요. 저도 생각은 같아요. 이제 본인 일을 하면서도 이제 집에서 취미생활로 키우시다가 이제 번식을 해서 뭐 부수익을 조금씩 생기면서 그게 이제 수익이 조금씩 더 많이 나면 네 본업을 버리고 네 부업으로 네 브리더로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제 브리더로서 브리더를 하면 1년에 보통 1년에 한 얼마 정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벌 수 있는 거랑 최대 단위로 벌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멍이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성격상 이게 금전을 이렇게 막 가계부로 정립하거나 막 그래서 네. 총 1년에 얼마를 벌었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수익금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본업보다도 네. 높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부업이지만 본업보다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솔라리스나 뭐 이런 게 분양가가 이제 50만 원인데 제가 예. 뭐 싸게는 45만 원, 뭐 50만 하는데 이게 한 100마리만 나오면 1년 동안 네, 그 100마리를 다 팔면 5천만 원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계산적으로만 간다 그러면 비싼 종 몇 개만 해도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일반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근데 그런 네. 과정 중에 이제 네. 과정을 만들 브리딩까지 과정 중에
정말 많은 투자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런 이 타란툴라라는 애완동물이 수컷도 수명이 정해져 있고 암컷 네. 같은 경우도 이제 탈피를 하고 나서 수컷이랑 메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1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고가종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요. 네, 2, 3년, 뭐 3년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과연 그 기간에 비해 이제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그 금액적으로 회원분들은 그냥 느끼겠지만 유튜버 구독자 그냥 아 막연하게 아 저거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알 수 있거든요. 정말 많이 시간과 그런 걸 투자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정말 많이 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군요. 요새 뭐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제 브리딩 하셔서 역수출 말 그대로 역수출을 해서라도 국내에서 수요가 다 해결이 안 되면 역수출을 해서라도 이렇게 자본금을 그러니까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만 하면 솔직하게 비싼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저가 애들도 골고루 인기 있는 정도를 좀 골고루 한다 그러면 기본 회사 생활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그게 부재의 기간이 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네. 보는 거예요, 저도. 네. 1년으로. 그래서 네. 그거를 말하기가 네. 이거를 멍님 이거를 직업으로 하기 괜찮아요. 근데 저는 딱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으면서 네. 월급 날을 기다리지만 네. 이거는 정말 그 성공만 기다리는데 그 성공의 실패 좌절에 대해서 그거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본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다가 부수익으로 우선 그죠? 네, 네, 부수익으로, 많은 경험치를 네, 그렇죠. 해보고 아 나는 이 정도 실패해도 즐길 수 있다. 아, 네. 그게 가장 좋은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브리더로 개인 분양 카페에서 사람들이 상대로 일일이 판매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처럼 이제 랩탈리아 이제 샵에다가 도매로 넘기는 거 비중을 어떻게 해야지 브리더로서 괜찮을까요? 한 반반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반반. 네. 반반. 네, 반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레나 화이트닝 같이 좀 이렇게 돈 안 되는 것들을 일일이 만나려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뭐 솔직히 시간적인 거에 비해서 맞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샵에다 엄청 싸게 그냥 도매로 왕창 넘겨버리고 뭐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브리더가 직접 자기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도매를 하면서 같이 쇼핑몰 가격가를 판매가를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켜가요. 그런 게 저도 되게 좋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좀 하신 분들은 안 팔리면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서 막 가격 팍팍팍팍 계속 내리는데 하여튼 반반이 좋습니다. 네. 반반이. 그러니까 저는 네. 예전에는 확실히 그 샵 비중이 훨씬 컸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그 유튜브 찍는 분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검색 같은 거 이제 활성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샵보다는 가격 비교를 많이 하고 입양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샵만 이제 노출시켜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카페에서도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반반. 반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도매 위주로 시간이 없어서 정말 나는 개인 분양 못하겠다 하면 도매를 하는 게 맞고 시간에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차피 브리더로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러면 반반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도매 가격 보통 이제 타란툴라를 번식해서 이제 획기를 하면 이 도매 가격이 적정선이 이제 분양가의 몇 분의 몇 보통 많이 이제 브리딩 하신 분들이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거 얼마에 도매 사가시나요? 네.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랩타일리아 말고도 다른 샵에다가도 도매를 많이 주는데 보통 이제 브리더들이 네. 한 3분의 1 가격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3분의 1? 네, 3만 원이면 만 원 네. 정도. 근데 이제 수요가 많은 개체들은 이제 또 아, 공급이 많이 되어 있던 개체들은 그거보다 좀 더 쌀 때도 있죠. 하지만 또 수요가 회원들이 많이 찾는 종들은 이제 절반 정도까지 가격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도매를 이제 많이 받다 보면 하는 건데 그거 맞아요. 왜냐면 잘 나가는데 수량이 뭐 30-40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무조건 3분의 1 가로 달라고 하진 않아요. 절반 가격으로 받고 그리고 좀 인기 있고 뭐 하면 보통은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받긴 받아요. 개체가 근데 적게 나왔을 때는 또 반 가격을 받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스레나 화이트닝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개체가 나오는 개체를 굳이 3분의 1가로 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더 많이 싸게 이제 그게 맞아요. 예, 브리더들이 서비스를 주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게 저도 멍이님한테 받아요 서비스로 네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고 저 마찬가지로 저도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줄 수 있는 개체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회원들이 번식을 좀 한 초기 브리더분들이 저한테 샵에 다이렉트 연락하기 전에 멍이님은 샵에 넘길 때 얼마 정도 받으세요 해서 저도 연결해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보통 샵들은 3분의 1 가격이라면 브리더들이 놀래요. 아, 그 가격에는 못 드리겠네 이런 분들 좀 있긴 있어요. 네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저도 전화 오면 보통 요새는 예전에는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데 저도 아예 멍이님도 없고 저도 없는 개체를 연락 오면 단가를 말하긴 하는데요. 그냥 보통은 저희 멍이님한테 연락하라 그래요. 저는 웬만해서 안 받거든요. 멍이님이 뭐 시세나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세를 몰라요. 그래서 멍이님이 한테 넘기고 멍이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받아서 네 하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분의 1 가격 보통은 3분의 1 가격이란다. 그거 알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매랑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또 도매랑 개인 분양을 하는 게 개인 분양은 원가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반이 그래서 반반 개인 분양과 도매를 반반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00마리가 원래 타란툴라가 100마리 정도 전후로 새끼를 낳는데 네. 정말 욕심이 있어서 그 100마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절삼으로 이제 이 절지류를 10년 넘게 키우면서 그 100마리를 다 키워 올리는 부전은 보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들이 관리하는 건 로스율이 좀 심해요. 네. 확실히 돈 주고 입양을 하면서 언제 금전적인 게 왔다 갔다 해서 큰 금액을 투자해서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닌 번식을 해가지고 키우는 게 결국 사람이라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0마리라면서 탈락하는 개체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리 자기가 욕심보다는 관리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좀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서 샵에 보내는 게 그렇죠.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3분의 1가로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직원을 써서 애들 알바비 줘서 애들 관리하는 거나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로스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계산하고 뭐 택배 뭐 4만 원 이상 나갔을 때 뭐 택배 무료 포장비 이것저것 다 하면 그렇게 받아야지만 저희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3분의 1가가 적정성으로 보고 있는 거고 또 이게 길어지는데 네. 로스일도 심한 이유가 거미가 100마리를 다 같이 새끼에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관리는 다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밀엄을 주고 다 밀엄을 하나씩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마리가 죽으면 이심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죽는 경우는 없어요. 네. 줄폐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죽었다, 피크통에서 확인한 한 마리 죽었다 그러면 10마리 가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먹이 배분이나 똑같은 환경을 계속 네. 키우기 때문에 한 마리가 컨디션을 안 좋아서 죽을 경우에 많이 죽는 경우가 있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샵에 죽는 그렇죠. 경우도 네. 많기 때문에 샵에 넘기는 것도 괜찮다. 저희는 네. 이제 멍이님보다는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사육 관련돼서는 제가 좀 전문가여가지고 저는 거의 로스율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한 번 전체 폐사한 적 있어요. 골지타가 전멸했어요 한 번. 왜 전멸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전멸을 해버렸어요. 보통 전멸은 제 사전에 없는데 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먹이님 말씀하신 거는 예전도 저희도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관리가 안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물 한번 파스 한번 놓쳐버리고 깜빡하고 넘어가면 그냥 막 짜자자자자자삭이에요. 막 네, 대량 네, 그냥 한 그 통에 있는 애들은 짜자자자작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사육하는 겁니다. 네, 물사육 그 이유고요. 죽기 싫어서.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개인 번식 개체를 받을 때 따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멍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개인 다른 브리더한테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따지거나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건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사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요새 하면 보통 이제 연락 오면 전화번호 먼저 검색을 해요.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저한테 구매한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연락 오면 거의 웬만해서 패스 쳐요. 패스. 왜냐면 최소한 뭐 먹이나 용품이라도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구매했던 이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구매 이력이 아예 없으면 아예 패스 쳐버리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던 거지만 네 보통 단가가 안 맞아요. 3분의 1가 얘기하면 바로 뭐 나중에 연락 착해요. 연락 안 오고 네 그러면 저는 바로 차단 걸어놔요. 네, 다시는 전화 받기 싫다고 차단 걸어버려요. 좀 제가 지금 약간 강해요. 좀 강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개인 번식 개체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대리? 네, 다 지인들이나 네. 이렇게 해서 통해서 이렇게 해서 친한 브리더들한테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있으면 있지. 따로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해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친분 관계네요. 네, 친분 관계. 브리더들. 네, 브리더들이랑 이렇게 네. 해서
하는 거지. 교환을 하거나 그런 거지. 뭐 따로 그렇게 받지는 않아요. 멍이님 대답을 들어서 알겠지만, 네, 친해져야 돼요. 샵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멍이님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이렇게 친해지지 않은 이상,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제 물건 사주세요. 안 사요. 이게 브리더로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멍이님과 친해지거나 저랑 친해지거나. 아, 그렇다고 또 친목은 아니에요. 제가 친목 활동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네. 그냥 거기 똑같아요. 저한테 다가왔던 친한 브리더들도. 네.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지. 그렇죠. 예. 멍님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전화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바빠서 힘드니까 연락 받고 뭐 하고. 근데 요새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요새 많이 받아주세요. 예전에는 거의 안 받았어요, 멍님. 저도 안 받는데, 일반인들 너무 전화하지 마세요. 바쁘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톡방, 뭐 단체 톡방 같은 경우도 저희 타란툴라 살기 카페에 있는 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 회원분한테 죄송할 정도예요. 왜냐면 제가 거의 3일에 한 번 대답할 정도라서. 아. 네. 네. 그 이후에 톡방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아시겠지만 문자 하면 뭐 2, 3일 있다 답변 드리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저도 네,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그럼 이번 다섯 번째까지 하고 이제 여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네, 다시 왔습니다. 예, 이제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여섯 번째 질문은, 브리더로서 힘든 것과 브리딩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도 이거는 네. 느끼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다른 애완동물이랑 다르게 이거는 수컷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암컷이 수컷을 먹는 경우나 아니면 공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게 실수하게 되거나 제가 뭐 기르는 과정에서 수컷을 죽이게 되거나 아니면 암컷이 실수로 물어서 죽이는 경우 때문에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컷을 수 완성체를 생산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1년의 시간 또 2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다른 애완동물이랑 다르게 이 절지동물이라는 그 애완동물 그 번식 브리더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이 부분이 힘들어요. 수컷 때문에 네. 수컷이 네. 수컷과 그리고 메이팅도 잘 안 되는 경우, 왜냐면 암컷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네. 수컷이 또 안 하는 경우 네. 그렇게 돼서 아니면 메이팅을 했을 때 탈피를 해봐서 해버리면 리셋이 되면 그때부터 수컷이 늙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다시 1년 농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쪽이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개체가 죽는 경우는 네. 아직도 이제 개체가 죽는 거는 제가 엄청 많은 개체가 있어서 네. 죽어도 근데 하루가 아무리 저렴한 친구가, 그러니까 입양카가 저렴한 친구가 죽어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죽는 거라도 보면 하루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생물 좋아하는데 한 마리라도 로스가 일어나면 저도 만약에 한 마리 죽으면 전 욕하고 댕겨요. 그래서 돌아댕기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관리 부족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왔다 보니까 제가 제 방에 유체들이 있는 방에다가 달력을 표시를 해놔요. 제가 별을 줘요. 하루에 한 번씩. 아. 오늘 얘네들 관리를 했었다 안 했었다 이제 별을 주는데 네. 좀 유치하긴 한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많이 하는 것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네. 그때는 좀 위안은 그냥 삼아요. 혼자서. 제가 이렇게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죽을 거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관리 안 하고 좀 넘어가서 죽는 경우 하면 좀 자책하게 되죠. 그렇죠. 네, 하루가 아예 기분이 안 좋거나. 특히 멍이님 같은 경우는, 저는 큰 성체가 많지 않지만 멍이님 같은 경우는 홍채끝들이라 네. 네, 오랫동안 정구치고 키웠던 애들이 네 죽으면 되게 마음이 아플 것 네, 같아요. 요약하면 네. 그러니까 절지 브리더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힘들 거예요. 다른 동물이랑 브리더랑 다르게 수컷 수명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개체가 의문사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번식 다 와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적응도 안 되고. 죽는 거, 네. 수컷 구하기 네. 힘든 거. 네, 수컷은 많이 있으면 네 좋겠어요. 메이팅할 때 미리 많이 준비해놓으세요. 보통 암컷, 수컷 한 마리씩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두 마리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체를 하면 조금 메이팅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거예요. 네, 일단 그건 그렇고. 그럼 일곱 번째, 브리더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유. 네, 똑같아요. 네. 이제 브리더들이 차근차근 이제 유체부터 키우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멍이멍이는 시작할 때마다 브리더였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2007년도부터 아마 제가 2007년 가을부터 거미를 키웠는데 제가 네. 2010년도 넘어가면서 번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번식을 시작했냐면 2007년도에서 계속 꾸준히 입양했던 게 다 성체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3년 뒤에 브리더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번식으로 넘어간 케이스라서 실패해도 그땐 그랬어요. 그리고 네. 막 조급해하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브리더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유가 급하게 이제 성인분들이 이게 괜찮다, 이 시장이 괜찮다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봤다가 에이 이거보다 파충류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충류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파충류도 지금 이미 브리더들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많죠. 모든 시장이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실패도 많을 텐데 그걸 이겨내야지 성장이 되는 거지. 그거에 시작도 안 해보고서 몇 가지 부진딩 해보고서 에이 분양 안 돼 아니면 여기 절지류는 뭐 이렇게 해서 차라리 파충류 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브리더들 엄청나게, 물론 옙탈리아 17년 하면서 이제 브리더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사라지는 분들 대부분은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요. 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돈 때문이에요. 돈을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키우는 것보단 돈을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뭐 도매가도 그렇고 이것저것 따지다가,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금액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못 벌어버리고, 그리고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재미없어 그냥 다 팔아버려 그리고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좋아서 키우면서 진짜 저도 마찬가지로 유치부터 키워서 성체 만들어서 브리딩을 하는 거라, 요새 들어서 지금 매팅 RGB 나오는 이유가 유치 때부터 키워서 그런 거라, 그렇게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취미생활로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브리더로 넘어가는 거지. 순차적으로 지금 멍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돈 벌려고 막 성체 막 매입해가지고 막 매팅했는데 1년 동안 준비해서 했는데 그죠? 수컷 매팅 안되고 수컷 죽어버리고 탈피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지진나는 거예요. 막 몇백만원 몇천만원 투자했는데 그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7번째 것도 됐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는 거죠. 브리더들이 롱런, 그러니까 오랫동안 브리더들이 멍이님처럼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 비결, 뭐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이게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부끄러운 적이 많아요. 중간에 그만 키우고 싶다 이런 적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거미가 번식이나 이렇게 키워보면서 정말 그 즐거움을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랑 저 지인들 브리더들은 롱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란툴라를 유치부터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있지만 번식도 한번 도전을 해서 번식까지의 결과물을 얻었을 때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까지 이제 하면은 오래 키우지 않을까. 번식까지. 그렇죠. 모든 생물의 끝은 번식이죠. 강아지를 키워도 이게, 새끼를 보면. 왜냐면 제가 답을 드리고 싶어도 전 너무 고인물이라서 10년이 넘어서 제 중간에 그러니까 롱런이라고 하면 보통 한 5년 넘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 키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육 횟수까지 하면 벌써 13년 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3년 동안 꾸준히 하긴 했는데 그 중간에 정말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런 게 있어서 지금은 그냥 일상이에요. 제 일상이고.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 보면 이제 브리더들이 롱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제가 멍이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제 주변에는 이렇게 돈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약간 퍼주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냥 다 퍼져요. 저 역시도 약간 성격이 그런데 그것도 조금 많이 이제 장사치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장사치로 바뀌긴 했는데 약간 돈을 버리고 진짜 좀 좋아서 하다 보면 그러다 새끼 나서 용돈도 생기고 하면 그 기분, 뭐 새끼 났을 때 새끼를 보는 것도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팔아서 조금의 이제 수익이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싶었던 것도 하나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재미를 가지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뭐 5년차 10년차 됐을 때 그죠? 개체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수익도 좀 더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막 1년에 1억 벌어야지 막 이러고 막 덤벼들면 안 되고, 처음에 뭐 1년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다가 2, 3년 지났을 때 뭐 한 500, 600, 1000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롱런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 브리더로서 브리더들을, 그러니까 여러 브리더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 브리더들 봤을 때 조금 이런 브리더들한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좀 뭐 경험자로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요즘 이제 저도 브리더지만 요즘 브리더들이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정말 그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번식을 하면서 어떤 종을 정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번식이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회원분들이 정말 키우고 싶어하는 종들을, 이런 거를 번식을 많이 하려는 브리더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경험치에 대한 데이터가 생기고, 그분들이랑 이제 정보 교류를 하면서 어려운 거를 같이 번식을 해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브리더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브리더들을 보면 그냥 딱 그 분양을 했을 때 제일 분양이 잘 되는 친구들, 그런 리스트로만 브리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뭐 여기 구독자분들이 절삼을 회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절삼 회원분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너무 열중해서 들어가는 브리더들이 많아요. 뭐 안틸, 뭐 그린볼, 뭐 여러 가지들부터 해서. 근데 저도 제 브리더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인기 있는 종을 하라는 이유가 너무 수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파는데 금방 떨어져 버리니까 손님들 이제 찾으신 분들은 많은데 없어서 못 팔고, 없어서 분양을 못 하고, 분양을 못 하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이제 짜증이 나면 막 개체를 막 늘려서 막 번식을 막 해버리는데, 뭐 솔직히 저는 우선 브리더한테 받는 게, 왜냐면 저는 이제 브리더가 아니고 샵이다 보니까, 브리딩이 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브리더한테 자꾸 요청을 하죠. 근데 제대로 안 들어오면 이제 짜증 나니까 제가 번식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인기 종들은 수요 때문에. 맞아요. 왜냐면 모든 거미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브리더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봄에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봄에 하면 그 겨울이 넘어가기 전에 거의 인기 있는 종들, 그런 친구들은 분양이 다 돼버려서 이제 도매처 사장님이나 다른 샵들이나 뭐 이런 데서 회원들이 그 종이 또 언제 번식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특정 종이 있어요. 뭐 안틸이나 그린볼이나 이런 종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최근에 작년부터 보니까 이게 대규모로 그런 종들만 번식하려는 회원분들이 많아졌어요. 아, 근데 대규모. 근데 이제 공장형. 그런 브리더들이 근데 조금 어려운 것도 한 번씩 도전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그거 말고도 이제 이 사육에, 그러니까 더 신규 그 키우고 싶은 종에, 키우고 싶은 종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브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도전하는 정신, 너무 인기 종만 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브리딩을 할 수 있게 도전하는 정식으로. 네, 좋습니다. 저는 브리더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한테 얘기 많이 들었던 뭐 직원들이나 알바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상담받았던 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 욕심을,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돈 욕심을 조금만 줄이시면, 네, 샵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요, 샵이 먼저 생각하게 돼요. 브리더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서로 도와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거는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 가격에 받아야 된다, 네, 그게 안 돼요. 나중에 뭐 여기저기 번식돼서 막 나오면 서로 가격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 힘드셨죠? 예. 시간을 엄청나게 뺏어먹고 있네요. 네, 이 시간 아니면 언제 뺏어먹겠습니까? 네, 열 번째 타란툴라 시장의 전망. 네, 이거는 뭐 다른 브리더, 그러니까 유튜버하고도 상담하는 거 보긴 봤는데, 네, 요즘 들어서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에 굉장히 작년 대비, 제가 매년 꾸준히, 이번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못하지만 뭐 코리아 랩쇼나 아니면 작년에 애완곤충 서울시에서 주최한 애완경진대회 이런 데서 매년 코엑스나 이런 데서 매년 저희가 참가를 해요. 네. 근데 불과 한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시절에만 해도 저희가 전시를 하면 그냥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물리면 죽는 건데 왜 여기가 갖다 놨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정말 그 코엑스에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내 친구의 남자친구가 저거 키운다, 저거 키우는 사람도 많이 봤다,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절삼호 회원수도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조금 도움이 안 됐을까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다읍 사장님이나 아니면 뭐 정부루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 타란툴라를 위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애완곤충 경진대에서 홍보국, 그 서울시 홍보국에서 저희 카페를 또 가입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곤충보다 절지류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홍보를 해도 되겠냐 해서 저희는 기꺼이 홍보하라고 했고, 그리고 올해 또 절삼호에서 또 좋은 거리가 사이테스, 이제 환경청에서 애완동물 그 상업종으로 사이테스를 서류를 만들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죠. 이 시장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사이트 테스트 허가를 내줄 때 저랑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그 네. 전화 통화도 하고 서류도 내고 했었어요. 네. 환경청에 서류 내줬던 이유가 너무 많이 키운대요. 네. 검색이 너무 많이 쉬워서 네. 서류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네. 네. 더 커질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타란툴라 시장, 제가 생각하는 타란툴라 시장은 조금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예전에는 뭐 곤충이나 뭐 다른 생물들 키우시고 특히 곤충이죠. 어린 친구들이 가장 빨리 접하는 게 햄스터, 뭐 곤충 이거였는데 이게 예전에는 막 고등학생까지 올라갔었어요. 예전에는요. 고등학생까지도 고등학생들도 곤충 키우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성인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점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되게 짧아지고 요새는 뭐 유치원 때 그냥 건너뛰어서 바로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이런 애완동물이나 뭐 타란툴라나 이런 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막 대중매체에 소개시켜주려고 이런 희귀동물을 많이 막 협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요새 TV에 안 나오는 이유가 돈 달라고 그래요, 제가. 왜냐면 나가기 힘들어서요. 귀찮고 뭐 바쁘고 있다 보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굳이 안 나가도 돼요. 요새 뭐 아시겠지만 뭐 동물원, 뭐 식물원 어딜 가더라도 뭐 타란툴라 뭐 다 전시가 돼 있어요. 전시가 돼 있어서 그쪽에서 광고를 굳이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따로 뭐 그를 뭐 무료로 해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고 대기업에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그리고 대형 유튜버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단영욱 형이나 뭐 정부루님이나 뭐 여러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유튜브 소개시켜주고 유튜브에서 자꾸 타란툴라 보여주고. 저는 그래서 항상 유튜버들이 이런 타란툴라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장이 넓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요즘 세대가 그죠? 유튜브죠? 예, 예. 예, 유튜브다 보니까 네 더 시장성은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장 타란툴라 시장 전망은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더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네. 이제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이제 귀뚜라미 사러 왔는데 네. 이게 바로 찍으면서 네. 제가 많이 얼버무리거나 이제 정보 전달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버벅 되는데.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가 하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붙잡아서 지금 갑자기 막 들이밀어서 막 해서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준비를 해서 사장님, 저도 네. 하고 싶은 말. 아, 질문하고 좋겠네요. 네. 그런 거 제가 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을 많이 네. 그 정리를 해서 네.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타란툴라를 사러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탄 때는 제가 멍이님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바빠가지고.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